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타 김수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직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코비드19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 온라인상의 화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얼굴을 대한다라는 게 저도 아직은 익숙치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마주 대하고 마음을 교감해야 되고 또 이렇게 살짝 재밌는 얘기도 이어가면서 이렇게 눈을 맞춰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화면으로 하다 보니까요. 정말 혼자 벽 보고 얘기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도 예, 또 해야 되니까 또 환경이 바뀌어 가는데 나만 변하지 않을 순 없잖아요. 예, 환경이 나한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되고 또 제가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또이 온라인 세상에 네,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코비드19를 겪으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바뀌어진 세상에 지금 뭐가 될까요? 마스크라고 될수 있겠죠. 예전엔 정말 우리가 길거리 가다 마스크 쓴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피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발이 살짝 뒤로 멈칫 물러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경에 정말 이 마스크가 어떻게 보면 필수가 되어버린 이 시대인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겪었던 게 언택트였던 것 같아요. 정말 비대면, 접촉하지 않고 이 온라인에서 소비 트렌드부터 만남 모든 게 직장 군부터 또 학업 군부터 모든 게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계신지요? 그런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예,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이제 이 온라인 세상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렇게 접합한, 협업된, 융합된, 네, O2O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애터미 이제 백신 맞고 이제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아마도 다시 오프라인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사업자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마음은 간절한 마음은 또 과거에 우리가 세미나장에서 만났던 그 추억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모든 우리 기업은 애터미 회사는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확연하게, 확실하게 정말 전 세계 최고라고 할 만큼 자리매김을 했고 선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과거의 모습으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단, 그 온라인과 우리가 과거 했던 오프라인이 이제 접목이 돼서 더 좋은 또 하나의 시스템으로 탄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모이신 이 시간에 부업자분이시건 또 사업자분이시건 또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러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왜 정말 애터미 사업을 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1초 안에 대답을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정말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 또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분명히 있는지 저는 한번 대묻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5천만, 1천만 또 아니면 나는 먹고 살만해. 이 제품 쓰는 것만으로도 200만 원 수입만 된다라면 좋겠어. 아니면 정말 내가 먹고 쓰는데 소비자로서 매달 매달 7만 원이 누적이 돼서 나한테 1년에 80만 원? 아니면 해모임 네 박스를 돈안 들이고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현금 캐시백이 된다. 그 목표로 나는 애터미를 한다. 예, 많은, 네, 이 부업, 그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목표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과거로 들어가서 제가 애터미 전에 과거를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음악대학에 이제 강사를 역임했었고요. 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를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강사 생활이라는 게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내가 강의를 하면
시간당 계산해서 강의료를 받게 되고, 내가 강의를 하지 않으면, 네, 저의 일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안정적이지 못한 수입으로 항상 노후를 고민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또이 강사 이의 목표, 저의 목표는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제가 편안한 노후를 지낼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이든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수가 또 되고 싶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또 시간과 또 비용을 투자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또 게다가 대학 학생 수가 또 감소함에 따라서 학교가 통합되기도 하고 통폐합되기도 하고 또 점점 교수가 되어가는 그 기회의 문은 좁아져만 갔습니다. 사실 이 강사 생활마저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항상 미래가 암담했습니다. 재작년 겨울에 우연히 또 전에 나갔던 학교 이제 학장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다시 이제 유아교육과에 이러한 수업이 있는데 강의를 해줄 수 있겠느냐고. 근데 사실상 저는 애터미에 몰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이제 생각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제가 갈수 없고, 제가 그럼 후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더 좋은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내가 소개받을 것 같으면 뭐하러 연락했냐고, 김 교수가 와줬으면 좋겠어서 연락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거절하고 나니 작년에, 3월 이후부터 코로나로 한참 힘들었죠. 제 후배들, 또 친구들, 지인들, 많은 이제 지인분들이 대학 강사로도 있고, 또 이제 전임 강사로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작년 한해 동안 한 시간도 수업을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때 작년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일이 뭐였냐면, 과거에는 너왜그 재능을 두고 네가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다단계에 빠져서, 왜 다단계에 미쳐서 그렇게 다단계 세미나장만 다니냐고 뒤에서 다 손가락질 했던 그 지인분들이 작년 한해 동안은 네가 부럽다고, 정말 너 애터미하기 잘했다고, 왜 진작 나를 좀더 강하게 끌어주지 않았냐고, 저 강하게 끌었거든요. 근데 항상 지나고 나면 다들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다시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네가 그만큼 그 위치에 갔고, 네가 10년이라는 시간을 애터미를 해왔는데,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언제 그 자리까지 가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재밌는 건 5년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3년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작년 한해 동안, 아, 나 애터미 하기 정말 잘했구나. 과거에 내가 학교에 있었을 때 모습처럼 작년에 그런 엄청난 환경을 겪었더라면 나는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이고, 또 제가 생활을 책임져야 되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두 아이의 모든 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의 모습대로였더라면, 정말 우리가, 죽었을 수도 있겠다. 최악의 상황에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정말 그런 가난하게 사는 게 싫었고, 또, 경제적인 거 생각하지 않고, 예, 걱정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음악 공부를 할수 있는 게 가장 최대 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돈벌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젊은 나이에도 통 크게 한번 투자를 했습니다. 미친 듯이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들이고, 또집 담보로 대출 확다 받아가지고, 잘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모든 사람들이 투자할 때는 잘될 거라는 확신 때문에 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 크게 투자를 했다가, 예, 톡 크게 한번 또 밑바닥까지 또 내려가는 또 실언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또 원인으로 저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고, 정말 주머니에 땡전 한 푼도 없을 때쯤, 선배가, 해모임 한 박스하고, 6종 시스템, 그리고 이브닝 케어를 한 박스
한 세트씩 저한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건강도 최악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성인성 여드름 그리고 잡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요. 그 제품을 봤는데 감사한 게 아니고 꼭 저를 무시한다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름도 없고 싸구려 제품을 감히 나한테? 그래서 제가 받고 그냥 구석에다 처박아뒀어요.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가르치던 학생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 학부형의 원자력 연구소 연구원이셨거든요. 근데 그 집에 저희 전 제품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집 아이가 이제 아토피도 심했고 비염에 굉장히 면역력이 약한 상태였는데 그 집에 저희 전 제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 어머니께서 정말 자세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그 역사적인 배경을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믿고 또 저의 건강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어머님이 선생님 이거 빠뜨리지 말고 꼭 드세요.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길래 그 어머님의 말씀을 믿고 집에 와서 먹어보기 시작을 했고 또 마침 그때 제가 쓰고 있던 폼클렌징 하나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성분들은요, 여기 계신 분들 전 다 공감할 거라 생각을 해요. 아무리 내가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도요, 내 피부에 함부로 쓰지 않아요. 또 이거 써서 예뻐진다? 피부 좋아진다? 그러면 카드 12개월, 24개월 긁어서라도 정말 좋은 제품을 사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폼클렌징 하나에 10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을 쓰고 있었는데 이 제품을 썼는데 사실 뭐 강사님들 얘기할 때 저는 이 제품 쓰고 뭐 뚜껑이 날라갔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분출해서 막 강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과하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이거 10만 원 넘는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아. 그런데 가격은 7배,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내가 비싼 제품을 사서 쓸 이유가 있을까? 아주 뛰어나지 않더라도 제품의 효과가 같다라고만 하더라도 굳이 비싼 제품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제품들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고 이런 제품이라면 정말 누구한테 소개하더라도 욕은 먹지 않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한테, 선배, 그러면 이 제품 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그러면 제품을 이왕 제대로 알고 소개하면 좋지 않겠냐? 그러려면 세미나를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배는 세미나 가봤어? 안 가봤대요. 아니, 이 사업하는 거 아니야? 사업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제가 감히 그 스폰서님의 이름을 못 되겠어요. 되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예, 그 소폰서님 이제 저희 선배님이셨는데 감히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면서 회사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리고 이 제품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제가 질문을 하는데 한 가지도 뭐잘 대답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의 마인드가 어떤지 이 회사가 정말 망할 회사인지 아닌지 왜냐면 제가 과거에 잠깐 부업으로 했던 일이 있어요. 제가 살짝 말씀해 드릴게요. 뭐였냐면, 초창기 때 제가 미애부에서, 직급도 갔었어요. 그리고 돈도 벌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저희, 작은 아이가 돌이 안 됐을 때거든요. 그때 모 대학의 총장님 사모님까지 제가, 꼬셔가지고 모시고 가가지고, 막 체험도 시켰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돌때 이제 그 미애부에 개발하셨던 박사님의 사인까지 받은, 한날까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뭐를 했냐. 제가 하나만 한게 아니에요. 네. 메리케이를 했습니다. 메리케이에서 또 제가 막 팀별 우리 막 프로모션 회사에서 강의, 예, 선물 싹 쓸었습니다. 제가 열정은 있나 봐요. 뭐를 하면. 그래서 제가 일을 해봤기 때문에 도대체 다단계에서 빚지고 망했다라는 사람들, 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회사가 알려준 대로 시스템대로 하니까 돈을 벌긴 벌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다가 그만뒀던 이유는요. 끊임없이 내가 누군가를 소개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수입이 되기 위해서는 두 달에 한 번, 또 매달
누군가를 초청을 해야 되고,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매달 매달 얼마 이상의 주문을 해야 되고 사야 되는 그 매출 기준이 있었어요. 그거를 매달 해나가기가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마진을 봐야 되는데, 지인들을 소개해서 같이 제품을 체험을 시키고, 거기서 제품을 구입하게까지 만드는데, 제가 그 마진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그냥 사서 싸게 나눠 쓰는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저는 과거에 90년대 중반에, 앞으로 21세기 선진국형 투잡으로 내가 보험을 들었다 생각을 하고,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하나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A사, H사, N사, 저도, 그래도 공신력 있는 그런 글로벌 회사들의 강의, 세미나는 여러 차례 들어봤었어요. 왜?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품을 사서 써주는 건 써주겠는데 제가 도저히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제가 끊임없이 그냥 지인들한테 제품 사주는 역할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이렇게 제품을 받고 또 선배가 가보지 않았다고 하고 하는데 제가 가서 들어보고 정말 괜찮으면 닭이 다갈라는 수준으로 내가 소개는 얼마든지 해줄게. 그런데 나한테 절대 사업하자고는 하지 마. 난 다단계 사업 절대 쳐다도 안볼 거야.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내 신조에 딱 하지 말아야 될걸두 가지는 있다, 내가.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사업. 첫 번째, 다단계. 두 번째, 술장사. 그거 두 개만큼은 내 인생에 허락이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았대요. 그러니까 가서 네가 한번 들어주고, 그럼 괜찮은 회사면 소개만 열심히 해달래요. 그렇게 해서 속리산 세미나에 제가 10년 전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제 코어도 석자인데, 네, 수업을 빼고 아프다고 제가 8년 동안 강사 생활하면서 아무리 아파도 학교 수업을 휴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다단계 세미나에 참석한다고, 네, 학교 수업을 휴강을 하고 다단계 세미나장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박한규 회장님 강의 듣고요. 저는 지금은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신규분들이 와서 막 회장님 강의를 듣고 뻑뻑뻑뻑 쓰러지잖아요. 근데 그때 저의 느낌은 딱 뒷짐지고 이렇게 고개 들고 딱 앉아가지고 아 정말 장사꾼이네 얘 장사꾼이네 정말 사업가야 아 저게 사기일 수도 있는데 저 혼자 수많은 생각이 교차를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듣고 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딱내 뒤에 스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유통 그거 별거 있냐?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전 세계 모든 소비자들은 몰려오게 돼 있다. 그리고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교회 얘기만 하다 끝났어요. 매출하지 말래요. 예, 네, 그냥 이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성공한대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 이 자리에만 앉아 있어? 여기 앉아 있으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속으로 이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 회사가 안될 이유를 저는 찾아야 되잖아요. 이 선배도 저는 말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성현 박사님의 인문학 강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감히 이 회사 뭐지? 내가 보는 속리산 강의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50, 60대 다 정말 아줌마 아저씨들이에요. 그런데 이성현 박사님이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요. 제대로 집중해서 듣는 사람 몇명안 됐어요. 다 어떤 분은 고개가 뒤로 넘어가고, 어떤 분은 앞으로 넘어가고, 어떤 분은 정말 다리 11자로 쫙 이렇게 벌리시고, 아예 대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굳이 이 회사에서 이런 강의를 왜 하지? 듣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두번또 갔어요. 세번또 갔어요. 네, 삼세판이라고 내가 3개월은 들어주겠다. 그래서 매달 세미나장에 왜그 인문학 강의가 저는 좋았거든요. 왠지 퀄리티 있어 보이고 이런 강의를 회사라면 누구한테 소개를 하더라도 회장님의 강의가 아니라 이성현 박사님을 약간 이렇게 어필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퀄리티를 좀 자랑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세미나장에 다녔는데 3개월째 딱 가고 나니까 머리 뒤통수에 망치를 딱 맞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그 강의장에 사람이 점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름도 없고
저는 처음 진짜 어떤 할머니는 원자력 연구소인지 원자력 발전소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예, 나불나불 거렸다고 하시는데, 아니 정말 이게 사실인지 정말 이 회사가 될 건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사람이 늘어가지? 그때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토요일 날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내가 막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소개로 인해서 다 가입이 돼버리면 어떡하지? 막 그런 불안감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금요일 날 밤에 밤새 그때 뭐를 했냐면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됐어요. 정말 저는 그때 꿈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내 아이들하고 굶지 않고 정말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게 그냥 내 인생의 그냥 다였어요. 왜? 정말 저도 다시 일어서고 싶었지만 세상에는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자본을 벌수 있는 일은 아무리 찾아봐도 세상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가진 건 빚하고 어린 유치원생 두 아이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디에서도 빚을 더 이상 낼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애터미는요, 그냥 제품만 어차피 내가 써야 될 생필품인데 내가 조금 더 가격은 싸고 제품의 질은 내가 쓰고 기존에 쓰고 있던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제품력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계속 누적이 돼서 내가 그냥 제품만 그냥 쓸수 있으면 내가 건강 상태가 이렇게 정말 안 좋은데 해모임을 먹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절대 일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피곤하지가 않고 아침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럼 이 해모임 네 박스만 내가 돈 들이지 않고 공짜로 먹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가 제 애터미를 시작하게 된 스토리 중에 정말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부형한테, 어머니 그러면, 원자력 내 연구소에서, 그 매점에서 해모임하고 화장품을 먹고 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얼만지 알아봐 주세요. 왜? 아무래도 거기서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에 더쌀거 아니에요.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가 더 싸면 저는 거기서 사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전화가 오셨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54포에 한 박스, 그러니까 네 박스 샀을 때한 박스 가격이 76,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연구원 내에 있는 매점에서는 50포에 7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가 더 혜택이 많아요? 헷갈리시죠? 왜? 조금은 싸니까. 그런데 원자력 연구원 내에 있는 매점에서는 캐시백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캐시백을 해주고 그걸 다시 내가 지출한 나에게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다시 현금으로 그거를 다시 또 캐시백을 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와, 엄청난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요. 저는 누가 제품을 전달해 주는 것도 싫고 지금은 이제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어울리고 하는데요. 딱 친한 몇명 이외에는 모르는 사람들하고 먼저 가서 말 거는 것도 되게 쑥스러워하고 조금 굉장히 내향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정말 그 해모임 네 박스를 내가 이거를 어떻게 돈을 안 들이고 공짜로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선배가 그러면 너처럼 먹을 수 있는 사람 딱 좌우에 두 명만 소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 진짜 돈안 들이고도 먹을 수 있어요? 계속 수당이 발생돼서 다시 캐시백이 되기 때문에 네가 한 달에 네 박스 정도는 먹을 수 있대요. 야, 완전 신났죠. 30만 6천 원을 그냥? 예, 그런데 여러분 쉬웠을까요? 제가 30대 중반에 애터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 얼마나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해모임을 사 먹을 수 있는 소비자가 얼마나 될까요? 화장품은 내 얼굴 봐서 싸니까 사줄 수 있어요. 근데 건강식품보다 그때는 아이들의 교육, 어린 아이들의 관련된 교육에 더 신경 써야 할그 연령대이기 때문에 정말 해모임 소비자를 만든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3개월째 밤에 밤새 썼던 그 인생 시나리오가요. 저는 너무나 그 밤새는 동안 피곤하지 않고 피곤함도 모른 채 너무나 행복했어요. 꿈과 희망이 없던 저에게 다시
희망이란 걸 갖게 해줬고, 또 꿈을 다시 꾸게 되었던 그날의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타고 싶은 차, 그리고 살고 싶은 집을 다시 제가 처음부터 그려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표현할 때, 애터미는 나에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청춘이다. 또 애터미는 나에게 무엇이냐? 나에게 행복이다. 애터미는 나에게 무엇이냐? 나에게 삶이다. 결국에 애터미의 제 인생을 다시 제 2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도구였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가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뭔가 전부를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 그냥 사업할 수 있어요? 그냥 할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방에 모이신 사업자분들 중에는 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젊은 엄마들의 사업의 가장 큰 모티브, 또 가장 큰 걸림돌, 그거는 분명히 내 가족이지만 내 가족 중에서도 가장 우선이 되는 거는 아이들일 거예요. 저도 물론 대전이 영고가 아니었고 또 여기가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인맥도 없었고 그리고 누구 하나 제가 외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서 전달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밤마다 그 거실에도 노닥거리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내가 여기에서 일어서지 않으면 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그때 다짐한 게 뭐였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모두 그러더라고요. 시스템에만 있으면 성공한다. 그리고 내가 총장이 될 때까지 단한 번도 세미나장을 빠진 적이 없다. 그렇다라면 나도 총장이 될 때까지, 로얄 마스터가 될 때까지 나도 세미나를 한 번도 안 빠져보고, 센터 미팅 한 번도 안 빠져보고, 스폰서가 먼저 성공하였으니까 스폰서가 죽으라면 죽으라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왜?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스폰서가 날 책임져 주겠지. 그 당시에 이용균 총장님께서 내가 학교를 전업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애터미에 전업해서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안 되면 저를 200만 원을 채워주시겠다고 감히 저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단, 내가 하라는 데서 해서 안 되면 저는 흔쾌히 네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4년을 이용균 총장님 모시고 이용균 총장님, 김태훈 총장님, 고위선 총장님 이렇게 지방을 순회하듯이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어쩔 때는 가면 대전에서 새벽 5시에 유성 IC에서 만나가지고 그다음에 천안 들려서 그다음에 안산 들려서 서울 들려서 그렇게 내려오면 고속도로에 휴게소에 들리면 밤 12시 새벽 1시 또 어떤 날은 차를 놓쳐서 이용균 총장님이 이제 이동수단이 없으면 저희가 김전 총장님하고 전주까지 모셔다 드리고 거기서 콩나물국밥 한 그릇 먹고 다시 대전 오면 저희는 새벽 3시, 4시. 그러면 저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막 가슴이 조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조차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내 성공의 앞길에 변명거리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스폰서들한테 책 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변명도 할수 없고 아이들이 전화가 오면 계속 그냥 음성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로만 저희 딸한테 그러면 저희 딸이 엄마 뭐 찬영이가 어땠어? 뭐 유치원 갔는데 가방 버리고 도망갔어. 그리고 넘어져서 양발이 빵꾸 났어. 막 별의별 문자가 다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출장 갈때 되고 세미나장만 갈때 되면 배 아파, 병원 가야 될것 같아, 열나, 머리 아파, 항상 그 아프단 말을 달고 살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어느 날 봤더니 책상 위에 저도 어느 날 청소를 봤더니 약이 한가득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들어주지 않으니까 아플 때마다 어느덧 혼자 병원을 다니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가 혼자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이제, 본부장 이제 가고, 또 이제 미팅을 하고, 그때도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계속 전화가 와서 제가 막 핸드폰을 나중에 꺼버렸어요. 배 아프다고 해서. 저는 또 제가 지방 가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일부러 아프다고 하는 줄 알고 핸드폰을 꺼버렸는데 나중에 핸드폰을 켰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앞동에 사는 언니가. 여러분 아시죠? 야이 뭐뭐냐나 막 이렇게 막 강연 너애 죽이려고 하냐고 야 김수지 막 하면서 너 전화 받으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엄청 질러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네딸 119에 실려갔다고 그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 쫓아와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배가 정말 아팠는데 그때는 정말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고통이 쓰러웠으면 막 벽치다가 방에 물건 다 떨어지고 화장실에 물건 다 떨어지고 그 자녀가 정말 보는데 가슴이 아파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갔더니 장이 이제 혹이 생겨가지고 그게 터지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잠시 이제 아차 놓쳤으면 이제 생명까지도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마침 이제 딱 도착했는데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손을 잡았더니 엄마 얼굴 봤으니까 됐어. 나 잘하고 나올게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보통 엄마들 같으면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애 죽이려고 진짜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다.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니들이 이렇게 대가집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빨리 성공해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내 뜻과 같지 않게 항상 어떤 상황들은 항상 생기더라고요. 위기도 생기고 또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고 이 일을 신나게 달려나갈 때도 있지만 이 일을 또 묵묵히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내가 포기를 하게 될까봐 포기를 할수 없는 이유들을 제가 스스로 막 만들어간 거예요. 아이들 핑계. 남들은 정말 아이들 때문에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아이들 때문에 이 일을 해내야 됐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코비드19를 겪으면서 3월에 정말 예기치 못하게 또 제가 사랑하는 저희 팀장님을 하늘나라를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는 그 상인 스폰서들이 그때는 그렇게 리더로서의 그 자리가 크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팀장님께서 정말 급성백혈병으로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항암 치료를 받으시다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셨고 일주일 만에 무의식 상태에서 일주일 만에 하늘나라를 갔어요. 우리 마지막 인사도 못 하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병문안도 못 가고 마지막 그 영상 통화 속에 밥한 그릇 드시는 거 보고 그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리더였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작년 1년 동안 저희도 센터부터 정말 파트너 사장님들과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포기를 하려고 했던 파트너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명한명 찾아가면서 정말 눈물로 호소했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다라면 내가 끝까지 붙잡을 순 없지만 이 힘든 시기를 몇 년을 같이 극복하고 이겨오고 정말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우리 그 팀장님을 생각해서라도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났을 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정도의 정말 그 팀장님도 그걸 원하지 않겠느냐. 우리 포기하지 말고 같이 끝까지 해나 가보자.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물론 그 설득 속에서 지금도 아직 그 침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못 나오고 계시는 사업자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사업은 하지 않아도요, 애터미 제품을 꾸준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도 쓰지만, 내가 관리를 하고 있던 그 소비자들마저도 계속 끊임없이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시스템에 완벽히 함께 하고는 있지 못하지만 밖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부업으로라도 계속 이 사업을 이어는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계속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 앞으로의 직업이 없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정말 80%의 직업이 없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세상에선 도대체 무슨 일을 해서 내가 부자로 살수 있고, 무슨 일을 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할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저는 이제 고민을 또 해보게 되었고요. 정말 여기 있는 크라운 리더스, 로얄 리더스, 또 리더스 클럽에 이 많은 분들이 여러분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재심 합력 하나로 애터미 시스템 안에서 각자의 꿈을 이뤄가고 희망이 없던 이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에서 다시 희망을 찾아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서
또 우리가 그 꿈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애텀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애텀이 사업도 분명히 환경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이 바뀐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시스템이 전부 다, 정말 많은 성공자들이 시스템이 전부 다, 시스템 많이 살 길이다, 우리가 함께 시스템에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한 목소리를 외치지만 그 외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스폰서가 가서 미팅하는 거 다르고 내가 가서 말하는 거 다르고 또 파트너가 가서 말하는 게 달라. 그러면 내 맨 마지막에 있는 파트너는 누구의 말을 가장 들을까요? 가장 상위에 있는 스폰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팀장이 말하고 국장이 말하고 또 예,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데 저도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다음에 샤론도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그러면 로얄 마스터의 말이 강하게 어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이유는 내가 완벽한 정말 제대로 복제한 리더가 되어 있어야지만 내가 그 모습을 제대로 복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중요한 말은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같은 주제로 말을 해도요. 제가 하는 말, 그다음에 여기에 계신 뭐 김은혜 본부장님 말, 같은 주제로 말을 하지만 거기에 살이 붙는 거는 모두가 다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맥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차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스폰서도 형제 라인도 다 똑같은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살이 붙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라인에서 와서 강의를 해주시면 더 우리가 감동을 받고 더 동기부여를 받고 더 열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 그다음에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학벌도 달라요. 연령도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생김새도 다 달라요. 살아온 환경도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집약적으로 모을 수 있는 게 결국엔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두가 시스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정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애터미 사업 잘 된다. 나 진짜 안 돼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예, 이렇게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되면 분명히 잘 되고 있는 원인이 있을 거고 내가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기보다 상위 스폰서님들하고 상담을 했을 때 가장 잘 진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방향은 똑같이 가야 됩니다. 가장 우리가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현장에서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후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파트너가 아니 소비자들 만들었을 때 정말 내가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 그럴 때 내가 감정 처리 어떻게 해야 돼? 표정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해도 도대체 어떻게 안정된 수입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무 잘났어. 내가 똑똑해. 스폰서가 나보다 학벌이 안 좋아. 스폰서가 나보다 젊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내 스폰서를 무시하게 돼. 내 파트너를 무시하게 돼.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은 그렇게 함께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애텀의 가치를 제대로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제 모습처럼 전 재산을 다 투자한 사람이 내가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투자를 했다고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업 그냥 대충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사업 한다라고 함부로 그냥 대충 절대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텀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또 애텀의 사업을 하는데 환경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초대해서 앉혀만 놓으면 성공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안 되면 내가 소비자 쫓아가든 부업자 쫓아가든 같이 함께 앉아서 노트북을 켜놓고 같이 시스템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너 해라가 아니에요. 내가 가서 함께 해주고
더큰 장점은 오프라인에서는 강의가 끝나고 여럿이 모여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후속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이란 특성은요, 각자 개개인 개개인마다 1대1로 내가 집중을 해서 후속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정보 전달의 중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정말 애터미 채널이라든지 지금은 인스타라든지 너무나 많은 SNS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 전달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50대, 아, 저도 벌써 이제 40대 중반 넘어가니까요. 가까운 게 눈이 안 보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핸드폰 딱 켜놓고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글씨 이렇게 보여주면 여기에 집중할까요? 하다못해 노트북까지는 아니어도 태블릿 PC라도 준비되어 있는 게 사업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저희는 초창기 10년 전에요. 대덕에서, 대전에서 처음에 공장에서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러면 세미나 마치고 딱 나면 거기 앞에서 뭐를 팔았냐면 DVD 플레이어를 팔았어요. 15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때는 화상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CD에다가 장인순 박사님의 해모임 강의, 그리고 이성애 박사님, 그리고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요, CD를 구워요. CD, 그래서 센터에서 밤새 또 CD 굽는 게 한참 일이었어. 저희가 일을 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CD 굽고, 저녁에 집에 가서 애들 막 재워놓고 9시 되면 안 자면은요, 어떤 날은 막 때려서, 울려서라도 재웠어요. 빨리 저는 마음이 급하잖아요. 빨리 사무실 가야 되는데. 그러면 책 읽어주다가 어떤 날은 제가 재우려고 책 읽어주다가 제가 잠든 적도 있고요. 그렇게 재워놓고 사무실 가서 스폰서하고 CD를 구워요. 그러면 저희가 제일 먼저 가서 하는 게 뭐냐면 뉴스 동영상. 해머위 개발 배경, 그 다음에 화장품 개발 배경, 그거를 DV 플레이어를 다 틀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파트너가 나오니까요, 그 DV 플레이어, 통째 그냥 줬어요. 그걸로 사업, 활용하라고. 근데 지금은 그거 쓰지 않죠. 너무나 이제 우리가 핸드폰부터 스마트폰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적극적으로 정말 활용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개인정보를 직접 적을 필요도 없이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만 있으면 아마 바로 회원가입, 그리고 바로 쇼핑몰 안내, 그 다음에 아자몰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 알려줄 수 있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부정적인 말이 위험하죠.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 동기.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 좀꼭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 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내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줄수 있는 이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너에게 이 사업을,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택했고, 애텀이란 도구를 통해서 나는 분명히 이거를 이루어낼 건데, 내가 왜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에게 이 사업을 권하는 줄 알아? 이게 결국엔 내가 성공해서 내가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용균 총장님께서 저희 스폰서님이신 1년 동안 해서 200만 원 수입이 안 되면 채워주시겠다고 했죠. 채워주셨을까요? 안 채워주셨을까요? 네, 채워주실 이유가 없었어요. 물론 채워주셨겠죠. 왜? 제가 그렇게 스폰서님들을 따라다니고 시스템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 앉아만 있으면 성공한다는 말은 그 앉아만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 모든 이유가 정확하게 저한테 동기부여가 되고 정확하게 목표가 생기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내가 결과를 보여줄 수 있게끔 행동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1년 만에 제가 오토가 된게 아니에요.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을 해서 판매사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목표에 한 달에 한번 판매사 이직을 하자. 3개월 동안. 그렇게 전반기로 해서 저는 이제 사업자가 없었어요. 제가 1년 넘도록 제 밑에 사업자 한명 없었어요. 저만 세미나장을 다녔고, 스폰서님의 라인, 파트너들을 자리를 맡아주는 일을 같이 도와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1년 3개월쯤 되니까, 이제 부업자가 한명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수동으로 판매사를 계속 유지해 나가서 24번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1년 뒤에 도전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도전을 하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24번 또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샤론우즈 마스터를 도전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인생 시나리오에 직급 도전 목표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하죠.
제가 생생하게 꿈꾸고 생생하게 그렸더니 정말 그대로 저의 모습이 변해가기 시작을 하고 이루어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서 균형 잡힌 삶, 그리고 인생 시나리오를 정말 강조해서 강의를 하는구나, 라고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면요, 이런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은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애터미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저희 파트너들 한 명도 대답 못하더라고. 뭐,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팀장님들조차도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애터미의 키워드는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입니다. 대중명품이죠? 그러면 애터미가 100년을 갈수 있는 확신. 우리 아직 100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애터미가 100년 간다고 하잖아요? 소비자를 만났는데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애터미 우리 100년 기업 갈 거다.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 주실 거예요? 좋은 제품 싸게 팔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들을 선으로 쭉 이어보세요. 지금 온라인에서도 온라인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라인 미팅, 뭐, 슈퍼누님들의 강의, 그 다음에 형제 라인 많은 성공자님들 강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말하는 강의의 핵심들을 한번 점들을 쭉 이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키워드는요,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애터미의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한 가지는 애터미에는 조건이 없다고 했어요. 진입비 없습니다. 추천비 없습니다. 그다음에 월간 매출 유지 없어요. 그리고 추천업구 대수가 무한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 온라인 원스톱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적인 금액. 내가 도전을 해서 이뤄낼 수 있는 상한선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10년 만에 정말 대학교 때 친한 후배가 연락이 왔었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반가웠죠? 제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도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딱 하는 얘기가, 언니, 요즘에도 애터미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지. 그랬더니, 그래, 누구누구한테 들었는데, 언니 유튜브에서도 강의 듣고 막 이렇게 다 들었대요. 그러면서, 요즘에 화장품 모 다단계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화장품을 한 세트 보내준대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 그 회사, 나 알아.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나는 애터미에서 이미 성공자야. 너 만약에 연봉 1억 이상 자리에 갔는데 주변의 지인이 그 사업을 권한다라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자긴 그래도 알아볼 거래요. 난 알아볼 이유가 없어.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 설명을 하면서 딱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애터미는 수당이 너무 작아 그러더라고요. 어? 수당이 작아? 그럼 도대체 거기는 얼마를 주는데? 뭐몇달 만에 몇 억을 벌수 있대요. 그러면 네가 몇달 만에 몇 억을 버는데 그몇달 동안 얼마를 투자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투자하게 만들어야 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업이 정말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으로 만들어졌어? 아니면 사업자를 위한 마케팅으로 만들어졌어? 제가 딱 이렇게 두 가지만 물어봤는데 딱 뭐라고 했을까요? 언니, 당연히 사업자를 위한 마케팅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애터미는 그렇지 않아. 나는 오늘부터 사업하지 않아도 평생 이 제품을 쓸 거야. 소비자로 남을 거야. 그래서 애터미가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 모르지만 분명히 수입이 되고 나면 거꾸로 가지 않고 망하지는 않아. 지금 초창기 때 사업을 해서 성공한 리더들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고 있다. 상한선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터미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기업이고, 훨씬 더 좋고, 또 훨씬 더 싸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나를 설득한다라면 내가 그 회사 알아보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았어. 언니는 애터미 참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언니 부정적인 사람 만날 때 언니는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 내가 그게 가장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소 하나 보내줘. 내가 선물 하나 보내줄게. 제가 뭐 주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 책이 있어. 책한권 선물해줄게. 그게 뭐였냐면 애터미 DNA 책을 제가 선물로 보내줬어요. 근데 아직 받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는 네트워크를 하거나 다른 기업에 성공했던 사람, 성공했다가 또 그만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책을 정말 활용을 많이 해요. 저는 애터미 사업자이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자로서의 애터미 기업에 또 애터미에서 성공해 가고 있기 때문에 성공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뒤따라서 정말 좋은 얘기밖에 해줄 수 없잖아요.
왜? 내가 성공한 건 애터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관적일 수 있어. 네가 판단해봐. 그리고 앞으로는 애터미가 정말 최고의 한국에서도 1위 기업을 달려나가고 정말 모범적인 회사로 전 세계의 소비자들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를 제대로 알고 아마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선물로 그 책을 그런 분들, 이제 다른 회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그 책을 정말 저는 전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도 중요하고, 매출도 중요하고, PB도 중요하고, 또 소비자도 중요하죠. 그런데 최우선은 뭐냐? 내가 사업을 사업같이 하고 일을 일같이 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지 않고 일을 연기한다라면요. 그거는 내 이익관계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야 나도 그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 AI, 그 다음에 모든 게 화상, 그 다음에 가상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런 디지털 세상과 이제는 그런 감정적인 교감,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게 정말 소비 트렌드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소비자들의 감성까지도 건드려줄 수 있는 정말 그게 애터미의 우리가 첫 번째 목표였던 고객의 만족이 아니라 정말 고객의 성공, 성공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의 애터미 도구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디지털 세상에 맞는 그런 트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또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급한 마음이 다 읽혀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가장 실수를 많이 범하는 게이 사람 빨리 사업자 만들어야 되고 이 사람 매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내가 막 절대적으로 먼저 사업적인 얘기를 막 먼저 던지다 보면은 그 속에서 실패를 하는 게 많아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게 소비자를 모으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저도 처음에 소비자로 애터미 만났잖아요. 소개만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사업자가 됐고 사업자가 또 소비자가 되는 일이 우리 애터미 사업이잖아요. 지금 ACC, BCC 하는 이유도 분명한 건이 소비자들이 부업자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저도 한분 이제 초청해서 파트너와 같이 참여를 해서 듣고 있는데요. 너무나 열공하세요. 저희가 설명할 때는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전문 지식인들이 들어와서 제품을 너무나 자세하게 상식들을 설명을 해주니까 거기에 공감을 너무 잘하고 이렇게 필기까지 해가면서 듣고 또 그러고 나면 이 제품은 뭐야 하면서 주문까지도 이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 코비드19라는 게 위기가 될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항상 사람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같이 공존을 하고요. 위기가 있으면요. 기회도 있고요. 기회가 오면은요. 위기도 같이 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준비된 자가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온라인 세상에서 힘들다고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끊임없이 성장해 가고 있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포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함께 공존하는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기존의 과거의 틀에 얽매여가지고 계속 회상하면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기존의 틀들을 정말 확실하게 깨부시고 내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정말 이 변화되는 세상에 내 몸을 던져서 맞춰서 함께 나갈 것인지 그거는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입술에 두 가지를 가지고 있대요. 첫 번째는 침묵이고 두 번째는 웃음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너는 도대체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항상 웃니? 그 사람이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웃는다고 지금 웃는 게 웃는 것 같으세요? 물론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힘든 상황과 위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힘든 상황이 왔다고 해서 인상 팍 쓰고 여러분들 앞에서 인상 써가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얘기한다 생각해봐요. 정말 누구 하나 기계로 준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나는 정말 힘든 위기가 왔어도 웃으면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있어서 웃을까요? 전자가 맞을까요? 후자가 맞을까요? 정말 전둘다 맞다고 봐요.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분명한 건요. 내가 자꾸 웃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내 인상도 웃는 인상이 되고 웃을 일을 자꾸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상황에 다를 뿐이지 지금 겪고 있는 환경은 모두가 같습니다. 그러면 애터미는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정말 스폰서들의 안내하는 그 시스템대로 미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왕 선택했으니까. 얼마 전에 저희 정말 몇년 동안 사업을 하셨는데 잘안 되시는 이제 팀장님이 판매사는 이제 유지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장문의 톡이 매번 와요. 힘들 때마다. 나 생각 중이야. 고민 중이야. 신랑이 그만하래. 항상 그러니까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와요. 처음에는 달래고 얼레고 그래도 우리 끝까지 가야지 초창기 때 힘들어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이제 계속 습관처럼 되다 보니까요. 제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또 그때가 됐구나. 그때가 됐구나.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팀장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고 나더니 ACC에 한명 초대를 했대요. 그만둔 사람이 초대는 왜 합니까? 그만둘 마음이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또 한참 하다가 나 고민 중이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뭐라고 했을까요? 수년간 사업 1년을 집중해서 제대로 해보신 적은 있고요. 제가 한번 말을 탁 던졌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는 이유. 제가 주변에 말할 자신감도 안 생기지만요. 결과가 없기 때문에 또내 스스로가 자신감이 안 생겨요. 여러분, 절대 그냥,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그냥 오토는 없어요. 그냥 오토는 없어요. 왜? 제가 해봤거든요. 여기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시지만요. 그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 다 가신 거 아니에요. 이 방에 있는 스폰서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뭐냐면 끊임없는 도전을 계속 해갔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위기가 왔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위축되어 있고 이 온라인으로 오는 것은 환경을 더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그러면 저는 위기가 왔을 때 도전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때는 도전이라는 것으로 무장을 해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배팅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목표와의 도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이 위기의 기존의 틀을 분명히 깨부셔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 삶이 정말 싫었다면 지금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먹고 사는 게다 해결이 됐는데 그냥 내 부업으로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정말 여기에 간절하게 전업으로 매진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이제는 삶의 변화,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 환경이 닫혔을 때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공존하고 있는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내 모습이 어디에 가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가, 미래에 가 있는 사람, 지금 과거에 가 있는 사람, 분명히 생길 거예요.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 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애터미 안에서도요, 100% 모두가 다 되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회사가 안내하는 대로, 스폰서님들이 간 길을 복제하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가면요, 그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다 해냈는데 우리가 왜 못해냅니까? 회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정말 사업자들을 위한 더 정말 풍족하고 풍요롭고 더잘될수 있는 시스템을 늘 고민하고 개발해 나가고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제2의 도약, 애터미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그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 그리고 공부,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고 듣는 연습을 하고 복제 나가고 또내 파트너들을 복제 나간다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성공자 자리에 갈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기존의 틀을 바꾸고 기존의 틀을 깨부시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가장 우리가 맞서야 될 것은 지금 이 환경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과 맞서서 정말 용기를 내서 달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우리가 발을 담갔으니 계속 간보지 말고 이왕 담갔다라면 그냥 믿고 애터미는 내가 혼자 성공하는 일이 아니라 내 파트너를 성공시켜야지. 만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스폰서님들을 믿고 한번 우리 끝까지 달려나가서 정상에서 모두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